구동 물총 사수대. 저는 어릴 적 경남 진해는 충무동에 살았습니다. 이제 50만 원 줘야 돼. 네. 이것이 군사 도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살던 저를 포함한 개구쟁이들은 틈만 나면 윗동네 아랫동네로 편을 갈라 전쟁놀이를 했습니다. 참 경남 진해. 전쟁놀이 재밌지. 예. 근데 그중에 윗동네 편도 아랫동네 편도 아닌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은 윗동네와 아랫동네의 경계 지점인 외딴 집에 살았기 때문에 요즘 말로 프리랜서였고요. 예, 프리랜서. 아, 이름이 프리랜서구나. 아, 예, 등록이 네.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모든 면에서 우리를 능가하는 힘과 지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이 어떤 동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쟁놀이가 승패가 갈렸습니다. 이거 50만 원 줘야겠네. 네. 예, 빨리 값어치가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형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 형이 동네를 선택하는 방법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우선 자기 또래나 체구가 큰 애들 몇 명을 골라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고서 집 담벼락에 1년 횡대로 쭉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알았지? 먼저 전부 바지를 내려라. 바지요? 이 한마디에 아이들 모두가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데 형이 다시 이러는 겁니다. 얼른 안 내리고 뭐니 뭐하노? 아, 내리기 싫단 말이지. 내가 너가 동네 편이 되려면 너가들은 무조건 내 말을 따라야 된대. 지금이라도 싫으면 가도 좋다. 그 형은 얼굴에 인상을 쓰고 명령조로 말을 했고 그제 우리는 모두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렸죠. 그러자 형이 다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담벼락을 향하여 오줌을 발사한다. 내가 싼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놈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는 내일부터 너희들 편이고 만약 한 명이라도 없으면 난 내일부터 우동네 편이 되는 기다, 알았지? 야, 그때서야 형의 의도를 알아낸 우리들은 동시에 담벼락을 향해 오줌 발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와, 우리가 발사를 시작하자 그 형은 우리가 발사한 높이를 눈으로 한번 쓱 훑어보고 얼굴에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담벼락을 향해 형이 발사를 시작하더군요. 순간 담벼락을 향해 날아간 물방울들이 일렬로 서 있던 우리들을 향해 다시 튕겨져 나오는 게 아닙니까? 아, 저는 미처 피하지 못해 짧은 외마디 비명을 질러고야 말았죠. 어, 이모, 이모꺼 이거, 어! 근데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얼핏 봐도 그 형은 우리들의 두 배 높이까지 물줄기를 쏘아 올렸고 모두가 그 형의 기록에 놀라 입을 다물지를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너희들 봤제? 남자란 자고로 오줌 빨이 세야 큰일 나는 기다. 너희들 겉으로 아무것도, 너희들 같으면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기다 이거. 뭐 쓰면 자식들이 약해가지고 이 무슨 일을 하겠노. 뭐 돌아가라. 그러고 앞으로 내한테 이길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찾아온나. 이야, 그렇게 그 형의 선택을 받지 못한 우리 동네는 윗동네와의 전쟁놀이에서 연패를 당했고. 어떻게 연습해야 돼? 그러자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전립선 약을 먹어야지. 어떻게 하면 그 형을 데려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친구 녀석이 얼굴에 웃음을 가득히 띠면서 이러는 겁니다. 허진아,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어제 그 형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아재한테 배웠다 이거. 아재한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녀석의 방법을 물어봤는데요. 방법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하루에 물을 세 바가지 이상 마실 것. 둘째, 오줌을 넣을 때는 한꺼번에 넣지 말고 끊어서 넣을 것. 셋째, 자주 넣지 말고 한 번에 참았다가 한 번에 꽉 넣을 것. 넷째, 혼자 넣지 말고 둘 이상 있을 때 담벼락을 향해서 넣을 것. 그러고 발사 높이를 꼭 확인할 것.
마지막으로 그 친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때 그 형은 봤지? 우리 아재가 가는데 둥치 큰 녀석들만 골라서 막 연습시키라 하더라. 저는 얼른 친구들의 말을 우리 동네 형들에게 전했고 그날 이후 우리 동네는 충무동 물총 사수대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물총이 그거예요? 그리고 물총 사수대가 모인 첫날 우리 동네 중엔 제일 큰 형이 이렇게 말을 했죠. 아, 우리 물총 사수대는 이제부터 그 아재가 가르쳐준 방법을 수시로 연마해 갖고 하루라도 빨리 그 형을 이겨야 된대. 그래가 그 형을 우리 편으로 맹글어야 한대.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단 모임 기념으로 일동 발사! 그 모임 이후 우리 물총 사수대는 시시때때로 모여 아버지 담배를 들고 발사를 하고 그 세기와 높이를 확인하는 바람에 찌는 듯한 한여름 우리 동네는 우리 동네는 찌렁내로 동네 사람들이 코를 막고 지나갈 정도가 됐고요. 특히 여자애들은 허구한 날 사내 녀석들이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니까 민망해서 바깥 출입을 못할 정도가 됐으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날도 전쟁놀이에 지고 물총 사수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한 녀석이 갑자기 볼일을 보고 싶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담벼락을 향해 발사를 했죠.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지나가던 아줌마 몇 분이 그 광경을 보고 고함을 치면서 우리한테 달려오는 겁니다. 너희들 더 깜짝 놀라고 살아! 야, 이런 것 때문에 동네 찌렁내가 진동하고 아주 그냥 어? 순식이 발이 되고 있다 이거. 아이고 무시라 이놈은 잘썩도 우짤라고 이리 추잡은 짓을 해놔. 아 동네 추잡아서 못 살겠다. 이리와봐. 일로와 임마 일로와. 우리는 소변을 다 누지도 못하고 바지도 흘리지도 못한 채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물총 사수대는 동네 어른들의 감시와 견제로 연습을 마음대로 연습을 마음대로 못하게 됐고요. 전쟁 놀이에서도 연패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하루는 우리 동네 사는 형이 우리를 불러놓고 이러는 게 아닙니까? 좀만 기다려봐라. 좀만 있으면 우리 동네도 희망이 있을기다. 그 말에 우리들은 호기심이 발동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 동네 형이 목소리를 낮춰서 이러는 겁니다. 너희들 절대로 다른 데 가서 말하면 안 된대. 예, 예. 그 형 있지? 그 형이 그저께 순경한테 잡혀갔다 카더라. 뭐라고? 순경한테 잡혀갔다 까요? 형님아, 그게 진짜 정말이가? 진짜다. 이야, 우리는 그 형이 순경한테 왜 잡혀갔는지 괜찮은지 걱정하기보다 형이 전쟁 놀이에서 우리 동네 편이 될 수 없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 후 더 이상 우리 마을에는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고요. 물론 찌렁내가 진동하던 우리 마을에는 그렇게 평화가 찾아왔어요. 부모해. 아,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 외딴 집 형은 너무 가난해서 동네를 벗어난 외딴 곳에 살았던 거고 그렇게 살다 보니 손버릇이 안 좋아서 경찰서까지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안 됐다. 한때는 우리들의 영웅이자 스타였던 형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 그 형이 보고 싶은 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놀던 충무동 물총 사수대 친구들아 다들 잘들 지내고 있지? 보고 싶구나. 옛날 추억거리 정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싶어요. 예. 네. 저희 네. 제목이 우리 남편 어떡할까요? 저는 결혼 8개월 차 신혼을 즐기는 여자 반성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제 남편을 고발하려고 사연을 이렇게 쓰네요. 제 남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연애를 5년 하고 작년 10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남편은 정말 착하고 부지런한 모습만을 보여줬기에 아, 이 남자랑 결혼해도 되겠구나. 제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사기 결혼을 당한 걸까요? 결혼 전 그렇게 부지런하고 착하기만 한 모습은 본가에 놔두고 장가를 왔는지 결혼하고 도화달쯤 있으니 남편의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술을 좋아하는 걸 알긴 했지만 아니 술을 이렇게 허구한 날 입에 달고 사는지는 정말 저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제가 물어봤죠. 자기야, 자기 요즘 술을 왜 이렇게 자주 마셔? 적당히 좀 마셔. 에이, 자기랑 결혼을 해서 내가 너무 행복해서 그러는 거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술 마시는 거야. 아니, 나랑 결혼한 게 좋아서 그렇다는데 여기다 화를 낼 수도 없고. 저는 그냥 남편의 말을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건가 봐요. 그냥 술만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술을 너무 마셔서 이튿날 회사에도 안 나가는 건 기본이고요. 해장국을 먹자고 아침부터 저까지 데리고 나가서 해장술을 또 마실 정도니 이게 연애할 때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술 먹는 건 둘째치고 회사에 결근하는 건 그건 좀 아니잖아요. 학교 가기 싫은 애들처럼 남편은 아침에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도 않고 막 술 냄새를 풍기며 하루를 뭉갰죠.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또 잔소리를 했습니다. 여보, 정말 도대체 왜 이렇게 마시는 거야? 너무 행복해서 그러는 거지. 당신이랑 결혼한 게 나는 너무 좋아. I'm happy. 알았어. 그래. 응? 술은 그렇다 치자. 근데 회사까지 안 가는 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 애들도 아니고 회사는 가야지. 그렇지. 회사는 가야지. 미안해, 자기야.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랬어. 앞으로는 회사 안 빠지고 내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여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알았지? 뽀뽀. 술 냄새. 저는 또 믿을 수밖에요. 뭐 이제는 좀 조심하겠거니 했는데 바로 며칠 뒤에 또 친구들을 만나 술을 진탕 먹고 비몽사몽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자기야! 내일 회사 안 가니? 왜 또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내일 회사 또 안 나가면 나 그냥 알아서 해!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술 먹고 회사 안 나가는 거 봤어? 걱정하지 마. 회사 안 가는 거 많이 봤거든요. 예? 내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정말 아주 그냥 진짜 두고 볼 거야, 내가 진짜. 다음날 남편이 회사를 안 나가면 제가 가출을 해서라도 그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남편은 술도 덜 깬 상태에서 일어나더니 비틀비틀 출근을 하는 거예요. 좀 안쓰러워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봐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게 남편이 출근하고 한 시간이 지나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오는 겁니다. 여보세요? 거기 김광석 씨 집 맞습니까? 아, 네, 그런데요. 안녕하십니까. 저 이 부장입니다. 어머, 부장님.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부장님이? 김광석 씨가 오늘 회사에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았어요. 지금 집에 있습니까? 황당했습니다. 아니, 아침에 나간 이 인간이 회사를 안 갔나 봐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핑계를 댔죠. 죄송해요, 부장님. 남편이 몸살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요. 어머, 어떡하죠? 제가 전화를 드린다는 게 깜빡했네요. 너무 죄송해요. 아니, 지난번에도 몸살이라 하더니. 지난번에도 그랬나요? 무슨 몸살을 그렇게 자주 앓습니까? 아무튼 알았습니다. 부장님도 제 말을 못 믿는 듯한 말투로 전화를 끊었고요. 저는 남편을 찾기 위해 남편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그러나 남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놈의 인간, 집 근처 PC방이나 만화방에 가 있는 건가 찾아보려고 나가는데, 현관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있는 힘껏 문을 확 밀었는데, 어머! 출근한다고 2시간 전에 집을 나간 남편이 바로 거기, 우리 집 현관문에 기대앉아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야,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봐,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이리 내가 와봐. 정말 와봐. 못 살아, 내가. 어우, 내 정말 미쳤어. 빨리 안 일어나! 이쁜마누라,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잘게. 여보, 미안. 피곤해서 그냥 잔다고? 피곤해서? 이 인간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아, 술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 남편의 나쁜 습관. 결혼처에 확실하게 굳혀놓고 싶은데 술만 깨면 또다시 순둥이를 돌아오니 미워할 수가 없네요. 아, 34살의 동갑내기 우리 남편 김광석. 이 남자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조영남의 답변. 빨리 끝을 내세요. 왜 이렇게 남들을 빨리 끝을 헤어져요. 내달라 그래. 늦기 전에. 어? 무슨 이혼 전문가예요? 아니 지금 이런 남자가 어떻게 계속 산다고 그래. 여기 4678도요. 절대 네. 못 고친다에 한 표 드립니다. 4678 지금 내 말 맞죠? 3458 장마에 먼지 푹푹나게 맞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뭐 먼지 푹푹나게 맞든가 맞는다고 될까요? 근데 여자가 팬다는 건 또 내가 가서 우리 저 이규하고 같이 가서 한수를 펴면 1038님은 시댁에 얘기하세요. 어우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시댁에 아, 시어머니. 그럼. 아, 이제 시댁에 효과 있을까? 네? 요거 좀 심각하지 않아요, 아. 아버님? 요거 문제됩니다. 예. 여기 768호. 제 얘기 같아서 뜨끔합니다. 각성하세요, 들. 각성해, 지금. 어? 어디에 살을 빠지고 말이죠? 각성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목. 스프링의 저주. 지난 주말 모처럼 친정에 들렀는데 친정엄마께서 저를 부르시다니 특명을 내렸습니다. 야야, 내가 라디오에 편지를 보내야 되거든. 지금부터 내가 불러줄게. 네가 좀 써봐라. 응? 무슨 얘기 하려고요? 아, 딱 좋은 얘기 있다. 너는 그만 받아 적기만 하면 된다. 라디오를 친구처럼 끼고 다니시며 듣던 엄마가 이젠 방송에 사연을 보내 상품까지 받고 싶어지신 건데요. 당첨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걸 알았기에 피하고 싶었지만 너만 믿는다는 눈빛을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부 한 켠의 종이를 들고 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50만 원짜리 아, 그러니까. 편지 읽는 거죠. 결국은 엄마입니다. 내는 70대 중반에 동네에서 부시는 전문가로 불리는 할머니입니다. 엄마, 엄마. 응? 부시는 전문가가 뭔데? 아, 그거. 골절이 많이 됐다, 이 기치. 골절이라 가마 너무 거창하잖냐. 응? 아, 야, 그냥 부시는 전문가라 캐라. 엄마의 의지가 유난히 불타고 있었기에 저는 불러주는 대로 쉼표까지 받아 적기로 했습니다. 4년 전 어느 이른 봄 아침에 내가 공원에 갔다 오는데 적고 있지. 앞에 웬 60대로 보이는 젊은 아줌마가 엄마 잠깐만. 응? 60대 젊은 아줌마가 어딨노? 내 기준에는 60대면 젊은기다. 고마 그냥 적기만 해라. 알았다. 60대 응. 젊은 아줌마가 검정 봉다리를 양손에 울망졸망 들고 가다가 잠시 딴 생각을 아, 잠깐만, 하다가 아, 좀 끊어서 써야지. 이 다음 문장으로 이어져 있으면 이게 어떡하노. 그건 니 알아서 끊어서 적으라. 알았다. 그 다음은 어디까지 했노? 그 아줌마 딴 생각하다가 그 아줌마가 딴 생각을 하다가 돌뿌리에 딱 걸려서 넘어질라고 하는데 안 넘어지려고 발버둥 치다가 봉다리가 사방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그날따라 유난히 웃어버서 내 정신없이 웃었습니다. 아, 그 무슨 말이야 엄마. 재밌잖아. 어? 말로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에 어머니는 이미 심취해 있었고 저는 할 수 없이 말하는 대로 그냥 계속 받아 적었죠. 적지. 내 원래 남의 불행을 보고 막 웃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이상하게 주체가 안 됐고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다.
거기서 갑자기 또 왜 반말이 왜 나오나 거기에? 아,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저만 치서 우두커니 앉아계시던 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검정 봉다리에는 그 뭐 들었는고? 네, 웃지 않어. 뭐 들었는지 별게 다 곰곰타, 응? 아니, 그 사람은 무슨 딴 생각을 했는고? 아이고, 그 곰곰은 당신이 물어봐서 내 웃지 않어. 아내 어디까지 했더라, 어? 당신 때문에 아기가 삼촌포로 빠진다. 아, 당신 때문에 아기가 삼촌포로 빠진다. 에이, 당신은 지방 방송 끄고, 니는 나한테 집중해라, 어? 그리고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쯤 뒤에 내가 옥상에서 화분 잎사귀를 닦다가 됐지. 뒷발이 화분에 딱 걸려서 넘어져 갑자기 오른손 목이 퉁퉁 부었고. 엄마. 응? 그 금정봉다리던 60대 아줌마 얘기는 그 끝난 기가. 응, 그래. 그 아줌마 보고 내가 넘어졌다 안 했나? 내가 했지? 넘어진 얘기 아까 안 했다. 했다 아까. 넘어져가 불행이 시작됐다고. 알았다. 네, 그래 고칠게. 그다음. 그래서 저거 동네 병원에서는 안 되고 큰 병원에 가니까 엑스레이 찍고 의사 세 명이서 뼈 맞춘다고 막 잡아 땡기는데 애 낳는 건 일도 아니라 수술하고 철심 받고 15일을 입원했다. 아, 나 엄마 정말 뭔 소린지 내 모르겠다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봄, 그러고 보니 내 봄에만 다쳤네. 스프링의 저지도 아니고 이건 무슨 일이고. 그날도 내가 새벽에 꺼머무리 한데 공원에 나갔는데. 그러니까네, 그 꺼머무리 한데 그 뭐더러 공원에 가노? 할 맛이 뭐 차 업차득이라. 내처럼 운동을 해야지 배가 안 나오지. 당신 배 봐라. 내일 모레가 출산이다. 당신은 조용히 해라. 자, 적지. 계속한다. 그리고 그 새벽에 내가 또 넘어져서 발허리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내 기부스 한 거 보고 웃던 앞집 새댁이 2주 후에 팔에 기부스를 해다 또 부러져가 작년 봄 목욕탕 안에서 발가락이 걸려 병원에 가니 또 부러졌는데 무슨 혼자만 재밌어 혼자만 남편도 아니고 그거 보고 웃은 뒷집 여자는 한 달 후에 기부스를 하고 내를 찾아왔는데 아줌마가 우리 동네에서 뿌시는 전문가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거기 다 내 말 안 들어서 그렇다. 된장에 두부도 그만큼 내 얄팍하니 자르라 해도 50년째 막 주먹 와하게 놓고 맛없고로. 지금 뭐라 카노? 주먹만한 두부가 된장에 들어가나? 영감이 너봐라 남자 쪼잔하겠으리. 그렇게 잠깐 편지 쓰기가 중단되고 한동안은 된장찌개 두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세심하고 꼼꼼한 아버지는 된장에 두부도 작고 얇게 썰어 홀랑홀랑한 것을 즐기시고 스케일이 크신 우리 엄마는 듬성듬성 크게 팍팍 넣는데 결혼 생활 50년 동안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끼어든 것이었죠. 내 된장찌개 더 안 끓인다 이제. 내도 안 먹는다. 먹지 마소. 누가 무섭나. 얘기 어디까지 했노? 어? 아, 뒷집 아줌매. 기부스 얘기했지.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된다. 아, 계속 적어라. 자,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제 한번 잘못 웃어서 봄만 되면 이 고생을 하는데 올해는 스프링의 저주가 풀려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마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그때 4년 전에 그 검정 봉다리 아줌마 늦었지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근데 그 봉다리에는 그 뭐가 들었을까? 와, 내 쳐다줄까?
물어볼란겨. 이야기는 그렇게 안드로메다로 가다물고 끝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사연 내용보다 어머니가 사연을 불러주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상황을 썼는데요. 올해 봄에는 스프링의 저주에 걸리지 마시고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걱정은 가불하지 말고 걱정은 가불을 말고 남편과 대화는 짧게. 오! 아버님을 위한 앞걸이다.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였습니다. 네, 혼자 정말 최근에 제일 재밌었어. 우리는 제일 재밌었어. 우리는 너무 지루했어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 네. 그냥 좀 잘 있지. 이문희 씨, 어머니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얘기가 궁금해요. 얘기가 없습니다. 강명숙 씨는 제가 50대인데 할머니들은 저를 새댁이라고 불러요. 네. 아기가 삼촌으로 빠졌다고요, 곽구라 씨. 아유, 그냥 이해하셔야죠, 그런 거는. 네, 그냥. 박윤자 씨.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네. 우리도 혼자만 재밌으십니다. 혼자만 이해가 가요. 네. 그냥 그러려니. 이해가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이게 무슨 효도 방송도 아니고 말이야.